감사합니다. ENCell이죠.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하는 회사고 NH투자증권이고 6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는데, 네, 우리 사주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실권이 61%나 났죠. 우리 사주 배정이 4만 7천 주인데 공모가가 15,300원이죠. 네, 그럼 한 7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, 네, 임직원이 113명인데, 그럼 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, 사실상. 네, 700만 원조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? 네. 4만 7천 주 중에 1만 8천 주 정도만 받았고, 한 2만 9천 주 정도가 내 실권이 났고, 그 실권 난 2만 9천 주는, 일반 투자자는 물량이 그대로고, 내 기관 투자자 물량이 늘어났죠. 72%에서 73.8%로 늘어났고요. 1.8%가, 기관으로 넘어왔고, 기관 최종 확약은 내 2.2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매우 적죠. 총주식수 940만 주 정도 되고요. 15,300원 기준으로 1,430억입니다. 한매 청구권 6개월 있고 우리 사주 실권이 좀 많이 났고요. 최종 기간 하약 수량 네, 2만 5천 주죠. 우리 사주 실권 난 것보다 실권이 더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유통 가능률도 약간 늘었고요. 뭐 전체의 세발이 피긴 하지만은 뭐 33.58% 적은 수치는 아니고 313만 주죠. 네, 480억입니다. 네, 발주비는 0.07이고 균등만 했죠. 증거금이 2.8조 들어왔고요. 균등이 0.92였죠. 네, 92% 확률이었죠. 네, 이게 M83보다 증거금이 한 9천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. 뭐 이게 NH 투자 증권이고 M83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 증권사라고 하지만은 저는 M83에 비례를 했고요. ENCell에는 네, 균등만 청약을 했습니다.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. 상장일은 23일이고요. 어떻게 되겠죠 또?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